네, 장마철 젊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인부츠가 발 건강엔 독이 되고 있습니다. 무좀의 온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. 관절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이로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비구름이 잔뜩 낄수록 더 화려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레인부츠. 알록달록 파스텔 색상부터 군화 스타일까지 장마철 패션의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. 매출도 급상승했는데 장화 매장별로 지난 한 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랐습니다. 하지만 멋을 내는 패션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기 마련. 여름철 장마 패션의 완성인 레인부츠지만 장시간 신게 되면 발병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. 주로 장마철에 신으려고 산 건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이제 덥고 통풍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신고 나면은 다른 신발 신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발이 붓고 그러더라고요. 고무 소재라 통풍이 안 되다 보니 잠시만 신어도 습기가 차기 일쑤. 장화 신은 20대 무좀 환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. 하지만 더 위험한 건 관절. 한 짝 무게가 최대 1kg에 무릎까지 올라오다 보니 하이힐만큼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하이힐을 장시간 신으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오듯이 레인부츠를 장시간 신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덩달아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레인부츠는 말 그대로 레인부츠. 비 올 때만 잠깐 신고 벗어두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. TV조선 이로라입니다.